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팝업 퍼레이드 원펀맨의 사이타마 후디 버전. 뭐 사실은 버전 후디 앞에 이게 뭐 다른 단어 있는데 말 못합니다. 뭐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아 뜻은 못 알려드려요. 2020년 5월에 발매했고요. 가격은 3,545엔. 언제나 그렇듯 가성비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예, 상품 퀄리티도 준수하겠죠. 그런대로 바로 열어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아자, 따샤 나와라. 원래는 앞뒤로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데 저는 미리 열어보느라고 일단은 커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다 꺼내고 보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사이타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대머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복 버전인데다가 이 사이타마가 입는 사복의 그 디자인? 이 후드의 디자인이 거의 한 종류기도 하죠. 그 버전으로 딱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이타마의 진지한 모습도 좋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이상한 눈? 얼빵한 눈? 일반 평소 눈? 이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뒤통수 깔끔한 거 보세요. 아, 뭐 잡티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단지 뭐 여기 약간 목 뒤에 접합선이 살짝 보이기는 하네. 뭐 요거는 뭐 앞에서 보면은 허용 범위, 그쵸? 아예 안 보이니까. 뭐 표정 뭐 깔끔하네요. 예. 그리고 후드. 일단 제품명 자체가 오빠이 후디라고 되어 있어요. 오빠이 파카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드 앞부분에 앞주머니 있는 형태고, 긴 팔에다가 여기도 자세히 보면 접합성이 살짝 있긴 한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네요. 엄청나게 티나는 편은 아니고, 뒷모습 뭐 예, 평범합니다. 어차피 사복이니까요. 그리고 그 손 보면은 이렇게 검지와 중지로 예,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살짝 아쉬운 거라면은 봉투 안쪽은 따로 도색된 게 없다는 거 정도? 여기 물품을 샀으면은 약간 그 물품도 도색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뭐 각진 걸 샀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죠? 막 우유라든가 뭐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라든가 뭐 그런 걸 산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약간 각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묘하게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살짝 여기도 접합선이 보이긴 하네요. 봉투에도 이거 좌우로 합친 거구나 이거. 아, 이때 이대로 통으로 사출된 게 아니고. 아하. 그리고 바지는 뭐 청바지죠. 주름 그런대로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애초에 팝업 퍼레이드 시리즈가 뭐 금액대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한 퀄리티에다가 마감이라고 볼 수. 아, 엉덩이에 접합선 좀 신경 쓰이네. 아, 저건 좀 신경 쓰이긴 하네. 아하. 앞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뒤에서 보니까 살짝 보이네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접히는 부분들, 주름들 꽤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거는 요거 신발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끈 부분이라든가 그런대로 깔끔하게 잘 나왔고, 끝부분에 요런 끝부분 도색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런대로 잘 되어 있어요. 은근 신경 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화 보면은 발판? 보통 컨버스라든가 운동화 같은 거 보면 여기도 접합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접합선은, 이런 부분의 접합선은 쓸데없이 리얼리티가 추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만 해보면. 그래도 발바닥도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거치하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발바닥 디테일까지 신경 써놓은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팝업 퍼레이드 사이타마 후드 버전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프린팅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색 상태 어느 정도 깔끔하고, 의외로 얘네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조금 느낀 게, 생각보다 분할을 이것저것 해서 최대한 가볍게 조립할 수 있고, 도색 분할 파트 해가지고 막 마스킹이나 막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게 파츠 하나당 단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 외에는 뭐 이제 뭐 명암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 너무 작은 소품 같은 거는 크게 디테일업 안 하고 해가지고 금액대도 꽤 괜찮은 형태로 퀄리티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후드에 써있는 저 글자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세요. 저는 절대 못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일단 파워퍼레이드 시리즈 역시 이전 거 또 이제 원펀맨 사이타마 원펀맨 버전의 히어로 버전의 파워퍼레이드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리뷰는 해보고 싶긴 하네요. 제노스도 있던데. 자, 그러면은 진짜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밤시! 야, 근데 이거는 그래도 막 크게 막 도색 미스나 그런 거 없이 잘 나오긴 한다, 지금까지.